주간조선 2024년도 4월 24일 기사입니다. 김종인, 한동훈, 윤과 멀어지는 게 좋아. 왜? 라는 기사네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밥 먹을 기분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정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 고문은 지난 23일 SBS 유튜브 정치 컨설팅 스토브 리그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를 할 줄 알았으면 한 전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고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 뭘 맡겼으면 재량권을 줘야 되죠.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윤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밝혔으며 전용 전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전용 의원도 정치는 싫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라며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 식사 초대를 거절했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말 했겠죠. 다만 이와 같은 비판에도 김정 고문은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 고문은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념상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지는 게 좋고 본인을 윤 대통령과 일치시키면 전혀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고 그래요. 일리가 있네요. 이어서 한 전 위원장은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점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라며 과정에서 한 체험을 바탕으로 반성을 하고 보완해야 하는 점이 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선거에서 실패한 한 전 위원장은 잠시 물러나 있는 게 양측이 다 좋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한 전 위원장이나 둘 다에게 좀 시간을 두고 좀 서로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둘 다에게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일본 기시다가 트럼프를 만난 것에 주목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며 트럼프와도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일본이 먼저 하고 있잖아요. 주도권을 일본한테 뺏기고 있어요. 주인을 내 던져놓고 객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서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핵이나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턱 밑에 같이 붙어있는 우리 민족인 북한의 문제를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주거니 받고 이제 상의를 하고 우리는 쪽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이미 지금 한 발 늦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을 자꾸 적대시하고 밀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트럼프와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 민주대표는 정부 발목 잡기에 난처한 문제만 내놓고 정치를 분쟁으로 싸움판으로 만들지 말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 분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정부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점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랬을 때 서로 상생하면서 나아가는 이렇게 정치나 국회를 볼 때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그렇게 정부 발목 잡고 난처한 것을 끄집어내서 서로 자기한테 유리되게 상대방을 갖다가 찍어 누르고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들한테 점수 따기 위해서 상대방을 갖다 공격하고
이런 것들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은 그거 뭐 북한 공산당보다 더 험한 인간이죠. 그러면은 잘 때는 싹싹이 이제 좀 괜찮아지려고 안정될 나라인데 갖다 뜨거운 물 부어버리고 초치면은 좋을 게 없죠. 이 제1야당이 정치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협조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굳건하게 잘 나가야 되는데 짓밟고 그 정치가 뭡니까? 국가 아닌 무슨 나라를 미래를 다 짓밟아놓고 지가 잡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살려놓고 다음에 잘 되는 걸 물려받아야지. 그래서 이번에 저기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대통령한테 난처하는 그런 거 싸움질하기 위해서 분쟁으로 이끌고 갈 그런 것은 좀 떼고 나라에 유익한 것을 갖다가 권유하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호감을 갖고 점수를 주지. 그렇게 되지도 않을 소리 무슨 뭐 이태원 사건 뭐 그것이 무슨 윤석열 정부가 탓입니까 그게. 천안함 사건이 무슨 더민주 뭐 지시에 그게. 그래서 정부가 도움이 되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오늘 주간조선 2024년도 4월 24일 기사 김종인 한동훈 윤과 멀어지는 게 좋아 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